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원주에서 여러분들 국민경선인단 1차 60만 표인가요? 그게 까지죠. 총 200만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1차가 제일 큰 거예요, 지금 비중은. 근데 오늘 대구 경북 선거만 보면요, 총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인단이 한 200만 되는데, 오늘 여기 선거인단은 16,170명이었어요. 근데 투표자 수는 11,735, 투표율은 72.57, 되게 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54.13, 대의원에선. 그러면서 보면 이재명 후보는 대의원에서 505표를 얻었는데요. 이낙연 후보의 218표에 거의 배 이상. 대의원에서도 지금 이건 추세거든요. 그러면 조직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보다는 앞서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정세균 후보가 85표, 9.11, 박용진 9표. 근데 추미애 후보가 70표를 얻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근데 권리당원에서는 아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권리당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489표를 얻어서 50.86, 추미애 후보가 1,671표.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그쵸? 정세균 후보는 추미애 후보보다 거의 1,300표를 못 얻었어요. 이낙연 후보가 3,063.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와 추미애 후보는 13%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대구 경북 합계는 추미애가 14.84. 누적으로 하면 여태까지 모든 선거의 누적은 이재명 53.88, 김두관 0.97, 정세균 6.24, 이낙연 28.14, 박용진 2.09, 추미애 8.69.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낙연 후보가 14,125표예요. 이낙연이 14,125표야, 여태까지 얻은 게. 근데 추미애 후보가 4,360표야, 여태까지 얻은 게. 9,000표만 따라잡으면 돼. 9,000표만 따라잡으면 돼.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으려 그러면 13,000표. 근데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을 잡으려 그러면 9,000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뭐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 후보, 추미애 후보 끝까지 우리 힘이 될수 있도록 합시다. 의미가 있잖아. 네. 내일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내일 저도 현장에서 여러분들 많이 나와서 내일 같이 응원합시다. 밖에선 추미애가 1등이야. 그 밖에 응원 전하는 거 보면 추미애가 1등이야. 예.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미애 후보님. 네. 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8,000명이 넘는 분들이 장관님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하. 예, 그래갖고 오늘 장관님 대구 경북에서 지금 네. 권리당원에서 지금 15.48이라는, 저희는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예, 우리 고맙습니다. 장관님,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좀더 분발해서 2등까지는 치고 올라가자라는 분들이 있어서 있는데, 네. 오늘 기분 어떠세요? 정말 지지자분들하고 너무 다들 밝은 표정이셨고, 저도 오늘 그런 공기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네, 그건 그냥 저 개인을 지지한다기보다는 검찰 개혁의 열망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공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우리 하면 이제 된다. 아, 네, 검찰 개혁 우리가 힘 모아서 완수해내는 그 표를 결집시키면 된다 하는 공기가 많이 느껴져서, 뭐, 오늘 인터불구 호텔이 두 군데 있어가지고, 잘못 찾아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오전 11시부터 이 근방의 뭐, 부울경 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경주, 포항 이런 뭐, 경상북도 남쪽에서 오신 분들도 많았고, 이분들이 그런데 지치지 않으시고 몇 시간을 계속 밖에서 피켓 들고 깃발 나부끼고 외치시고 그러고 계셨어요. 밖에서는 거의 1등은 추미애예요. 제가 보면 밖에서는 거의 추미애 후보님이 가장 열렬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지금 응원을 하는 건, 밖에서는 1등은 현재 추미애입니다. 네. 근데 그 캠프 분위기는 어때요?
아, 캠프가 없지요, 제대로. 네,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다 내려오셨죠. 그렇죠, 맞아요. 캠프가 없지요. 현직 의원님들 오시고. 정말 대단한 지금 시민들과 함께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 후보 추미애거든요. 지금 오늘 연설 중에 대반격이 시작되었다. 추미애의 바람이 드디어 불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윤석열을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윤석열 지금 청부고발 사건 대검에서 이 사건이 있으면서 반사이익을 좀 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미애가 그 당시에 옳았구나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많은데 우리 장관님이 요즘 이 벌어지고 있는 언론 기사들이나 윤석열 캠프의 대응 뭐 이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가장 그 당시에 잘 알고 계셨잖아요. 원래 그 윤석열은 실체 없는 양파 같은 존재였죠. 그러니까 까면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이 윤석열 쪽의 행태를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것이 손준성은 윤석열을 위해서 그 검사들을 선동하면서 장관이 징계 청구했을 때 장관이 잘못했다라고 하고 징계를 철회해야 된다고 하고 총장을 그 호위하는 그런 그 서명 연판장 돌리는 그 서명을 맨 앞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근무 2년이 짧다, 몇 달밖에 안 됐다라는 이유로 그렇지도 않은데 그것도 거짓말인데 손준성을 손절을 하는 예, 거예요. 그리고 요즘 그러더라고요. 추미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부패 집단은 부패에 대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 손절을 하는 거지만, 저는 이 기회에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조국을 거리두고 추미애를 손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부패 집단이 하는 짓인 것이지, 그럼요.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되는 정의의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정의의 집단에서 어떻게 거리두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가 옳았다가 아니고 서초동에서 여의도에서 온라인에서 조국을 지키고 추미애를 지켜준 우리 촛불 시민이 옳았다예요, 오늘은. 오늘 말씀도 그거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야, 지금 보니까요. 지금 많은 오히려 과거에 사실 오선 의원의 당대표 시절에 늘 옆에 수행원도 있으셨고요. 비서들도 많으셨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많으셨는데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외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나고 보니까 시민들과 함께 하니까 많은 분들이 장관님 얼굴이 밝아졌다는 얘기들을 해요. 오늘도 그 제가 연설 후에 내려와서 이제 제가 연설을 막 하고 나면 제가 막 이렇게 제 안의 것을 다 뿜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텅빈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설을 하고도 내가 잘했나 그 반응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청중이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온라인이니까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내려와서 그 댓글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내 마음과 똑같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밖에 나왔더니 속이 후련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바로 제 마음이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하고 하나가 됐구나. 마음이 서로 통하구나. 그러니까 막 전율이 느껴졌어요. 장관님, 지금 어떻게 보면 내일이 진짜 중요한 1차 슈퍼위크의 발표입니다. 지금 현재 누적으로는 3등을 달리고 계시고, 지금 이제 아직 10% 조금 미달하고 있는데, 우리 장관님, 분명히 저희가 보면 아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구, 경북, 뭐 충청권 해봐야 민주당 전체 표에서 한 아직 10% 정도 이제 열린 것 같은데, 장관님, 어디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신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1차에서는 한15% 근접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아, 내일 슈퍼위크에서? 예. 왜냐하면 이게 검찰 개혁, 사회 개혁을 바라는 지지층의 표심이 하나의 개혁 동력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개혁을 그토록 외쳤는데 지지가 미미하다 그러면 그냥 언론 개혁, 검찰 개혁은 하는 소리가 그렇고
그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다지 개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구나. 아, 그게 그렇게 되네요, 진짜. 예, 라고 하면은 우리가 풀이 다시 죽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걸 치고 나가야지만 네. 오히려 지지층이 두텁게 다시 더 모이고 네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1위 이재명 후보는 이미 안정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결국은 국힘당하고 경쟁하는 거니까요. 네네. 이쪽을 더 경선 모델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네네. 이재명 후보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압도적으로 결선 투표 없이 가자라고 하는 것은 네네. 그냥 어떻게 보면 개혁이라는 화두를 제가 안 던지고 결선 투표 없이 간다 그러면 모를까? 네. 제가 지지자들과 함께 온몸을 다해가지고 네. 다시 조국을 살리고 검찰개혁을 살리고 또 윤석열이 저렇게 겁박을 하잖아요. 네. 그냥 저는 그 겁박이 뭐 홍준표는 뭐 박명수의 비교를 하고 뭐 개그 소재로 만들었지만 그 윤석열 뒤에는 보수 언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라는 동력을 살려내지 못하면 이미 조중동 보수 언론들은 간을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프레임을 전환하고 우기고 가면 이 청부 고발 이 본질은 검찰 쿠데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그냥 물타기하고 또 다른 이슈로 덮어버리고 갈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의 시대 과제거든요. 검찰개혁이 뭐 윤석열 개인을 대선 후보에서 뭐 끌어내린다 이 문제가 아니고 70년 검찰 적폐이고 우리는 역사적인 시대 과제, 이제 하나 남은 그 적폐를 해결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걸 우리가 함께 해내자는 것이고 그게 어느 누구나 다 복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의원님, 그 네. 말씀 끝나기도 전에 벌써부터 저들이 네. 조선일보가 프레임 네.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요. 박지원 국정원장을 네. 개입시켜갖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벌써부터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네. 뜻대로 잘안될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기도 전에, 그렇죠. 그 4월, 작년 4월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탄생한다는 생각을 누가 했었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네. 벌써부터 공작 네. 정치들이 지금 네. 뭐 시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얘기를 그러면 손준성이 국정원이 파견한 스파이라고 하지, 뭐, 차라리. 뭐 추미애 장관 수족이라고도 네. 얘기하는데 그렇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요. 추미애 네. 장관님 건강 어떠시냐고 아, 걱정을 네. 많이 좀 해주세요. 지금 이 강행군 하시는데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저는, 네, 아쉬운 건 표뿐이고요. 네. 네, 표가 곧 개혁의 힘이니까, 네네. 뭐,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면 저는 펄펄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돈은 안 날라다니지. 모자르냐고. 지금 10,000명이 넘었어요, 이 시간에. 장관님. 아, 네. 돈은 지금 25억 후원금 턱도 없이 안 찾죠? 아, 물론 돈은 거기까지 안 찼죠. 그러나, 네. 그러나 여러분께서 정성을 다해서 뭐, 몇십 회를 막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저희 그런데 혹시 그 라면으로 끼니 때우면서 알바하시면서 그러시진 마세요. 저희가 그래도 우리 네. 장관님 끝까지 우리 시민대표거든요. 네. 시민대표니까 아마 후원금 내용을 보면 눈물 날것 같아요. 다른 아, 후보들보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막, 보여요, 이렇게. 아, 이분이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매일같이 돈을 이렇게 보낼까. 정말 미안하고, 그렇죠. 우리 장관님, 오늘 저희도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대놓고 개혁국민운동본부뿐만 아니라 촛불 시민들은 우리의 후보는 추미애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 점점 이제 추미애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지금 되게 고무돼 갖고 이 시간에 12시간 넘었는데 시청자가 11,000명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요. 우리 장관님 시민들에게 좀 각오나 요거 하나 뭐 부탁하실 거 있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저를 힘 주셨고, 인내하게 해주셨고, 이제 보입니다. 앞이 보입니다. 트널의 끝이 보입니다. 검찰 개혁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반듯하게 바로 정렬을 해놓고,
앞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이 해내신 거고요. 저 추미애는 거기에 그 명령에 따라서 그 길을 뚜벅뚜벅 갈 뿐입니다. 그 길에 앞장서서 조국 장관이 헤쳐나가셨고, 제가 뒤를 이었고, 조국과 추미애를 부정하고, 사회 대개혁하겠다 얘기할 수 없고요. 문재인 정부 개성한다 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당당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는 이 길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밤. 어제도 잠못 주무시고 막 두근두근 했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오늘도 지금 두근두근 거려요. 내일 결과 지켜보면요. 네, 내일 원주에서, 제가 지금 원주거든요. 네, 원주에서 이제 내일, 또그 연설하면, 사실은 투표를 다 마친 후에 연설이니까, 연설이 이곳에 반영되진 않지만, 다음에 투표하실 분들한테, 큰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저도 내일 고맙습니다. 원주에서 내일 뵙게 저도 내일 내려가니까요. 내일 원주에서 뵙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당당한 시민 후보 추미애 전 장관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여러분들 우리 시민 후보 추미애 전 장관님이셨습니다. 저희 뭐 사전에 어떤 뭐 질문지 이런 것도 없이요. 갑자기 전화해갖고 했는데 참 우리 장관님 기분 좋다고 하니까 저희 마음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끝까지 응원합시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제가 오늘 총정리를 좀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보면요. 제가 가장 이 사건 터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죠? 과연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이 이 고발장을 김웅에게만 줬겠냐.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김웅에게만 전달될 일이 없다. 그래서 등장한 게 정점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 사건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4월 3일 날첫 번째 고발장을 넘겨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발장을 넘겨준 거. 그러니까 4월 3일, 4월 8일, 4월 3일과 4월 8일, 그리고 8일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님의 고발이고, 첫 번째는 유시민, 황희석, 최강욱, 그 다음에 언론인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치단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것은 증거를 잡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왜 김웅에게 전달했을까? 왜 나중에 정점식이, 그러니까 진짜 고발은 정점식이 한 거예요. 국민의힘의 당 이름으로 고발을 한건 정점식이가 고발장을 쓴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왜 처음에 손준성은 김웅에게 갔을까? 그 당시에 김웅은 여러분들 현직 의원이 아닌 거죠. 이해가 가세요? 검찰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이라는 의원에게 다이렉트로 줘버리면 국민의힘 정당과 검찰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근데 김웅은 그 당시에 현직 의원이 아니고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쵸? 후보였단 말이야. 김웅이 정점식한테 준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셔요. 이게 왜 처음에 지금 조성은 씨가 나오고 있죠? 증언. 제보자라는 조성은 씨가 나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손준성이가 김웅에게 고발장을 줘요. 청부 고발을 해요. 근데 조성은이가 받자마자, 이거를 봤더니, 당연히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무슨 부위원장을 하고 있었던 조성은이가 당에 전달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조성은이가 거기서 안 전달한 거예요. 전달을 안 하니까 이게 썩혀버린 거예요. 묵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검찰 입장에서는 야, 씨, 이거 왜 전달 안 돼? 유험을 감수하고 누구한테 갔다? 바로 다이렉트로 정점식에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쵸? 그 다음에 정점식에게, 처음부터 정점식에게 가면 바로 공안검사 출신이었던 정점식이가 이거의 전문인데,
처음부터 정점식에게 가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김웅에게 갔다가 조성은이가 여기서 당에다가 넘기지 않는 바람에 4개월이 묵힌 것이고 정점식이가 결국은 이 고발장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는 그 입수 경로를 얘기 안잖아. 김웅이 그걸 얘기 않는 거예요. 내가 정점식에게 전달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고발장이 당내에 떠도는 거가 있었겠죠. 그래서 손준웅 검사는, 저는 제가 이건 추론이에요, 손준웅 검사는 윤석열이든 누군가에 의해서 왜 이게 자꾸 고발이 안 되냐 그래서 정점식에게 다이렉트로 이 고발장이 흘러 들어가게끔 해서 4월 달에 넘겨준 고발장과 8월에 실질적으로 고발이 이루어진 고발장과 거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정점식이는 여러분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고발장에는 유시민, 황희석, 최강욱 그리고 언론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당에서 고발할 만한 사건을 고른 게 바로 최강욱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당에서 고발할 만한 사건이 최강욱 민주당 국회의원 것만 선거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바로 저기 정점식이나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최근에 윤석열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여기저기서 깨진 거죠. 어떤 게 깨졌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그 결국은 윤석열은요, 그 언론인들을 고발을 했던 것은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는 자기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 그다음에 채널A 사건을 파고들었던 MBC. 그렇죠? 공권력을 이용해서 검찰이라는 특수한 가장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측근들과 가족을 보유하기 위해서 권력을 쓴 거예요. 한동훈을 보호하고 자기 와이프 김건희를 보호하고 지 장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고발 사주를 한 거예요. 근데 공정과 정의를 찾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검찰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치적 중립이 목숨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총장과 부인, 측근에게 피해를 끼쳤던 다고 생각하는 그 언론사들을 향해서 고발을 사주한 거예요. 이거는요, 검찰이 특정 정당과 공모해서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거를 꾸몄다고 하는 것은 국기문란이자 헌정 파괴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수사정보정책과는 예전에 여러분들 범정이라고 불렀었어요. 범죄정보과. 과거 국정원이 범죄 수집을 하던 것도 검찰에서도 과거 검찰에서도 범죄 정보과에서는 검찰 내에 있는 부서고 그 검찰총장에게 직보를 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상 우리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안 하니까 검찰의 범죄 정보는 막강한 사실상 파워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각종 범죄 수사 관련 정보를 직보하고 그래서 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자리죠. 검찰 내 정보부서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실제 검찰이 보낸 고발장을 4개월 뒤에 정점식이가 최강욱 대표를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처음에 윤석열이 뭐라 그러냐, 고발 사주 의혹이 밝혀지자 결국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처음에 윤석열이 계속 말을 바꿔요. 처음에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는데 실제로 4개월 후에는 고발이 이루어진 걸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윤석열이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권에 윤 총장이 같은 날 고발 사주했으면서 왜 고발이 안 됐냐, 여권의 정치 공작이다 라고 맞섰는데 여기서 이제 제대로 한방 매긴 게 누구냐, 장제원이 등장합니다. 장제원이가 윤석열 캠프의 총괄 실장인데 장제원 의원이 6일 법사위원회에서 여러분들 그때 다 보고 계셨죠. 김웅 국회의원이랑 뉴스버스 기자의 녹취록을 까요. 그렇죠? 이 녹취록을 보면 윤석열 총장에게 요청받고 고발장을 전달했냐고 묻자 김웅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김웅이 아니다 라고 해요. 그걸 갖고 장제원이는 윤 총장은 전혀 상관없다, 김웅이 고발장 전달 안 했다 라고 했다. 김웅 의원이 자신이 고발장을 만들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발장을 자기가 전달 받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바로 이틀 후에 김웅이 기자회견에서
장제원의 말을 뒤집어요. 김 의원은 회견에서 녹취 당시에는 기자의 질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작성했다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고발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장제원이가 막 녹취록을 깠는데 이틀 후에 김웅이 아 내가 만든 거 아니다라고 만들면서 윤석열 캠프 또 한번 멘붕이 왔던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자기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고발장을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정정한 만큼 검찰이 고발장을 보낸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벌써 윤석열이 틀렸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이 정점식에게 이 고발장을 받아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조 변호사가 당에서 초안 같은 것을 받아 편집을 했다고 밝혀요. 이거 지금 언론에 묻히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 아무개 조 변호사가 당에서 초안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편집을 해서 올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당이 개입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시인한 건데 두 번째로 볼 대목이 뭐냐? 4월 3일 전달했다는 검찰 고발장과 증거자료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의 연관성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조선일보가 이럴 때 안 낄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 검찰과 국민의힘만 개입됐을까? 아니에요. 뭐가 이상하냐? 4월 3일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조선일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잘 보세요.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언제 쓰냐면요 2020년 4월 3일날 조선일보 기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2020년 4월 30일날 아 4월 3일 조선일보에서는 피고발인 그 당시에 제보자 X라는 사람을 단정 지으면서 유스타파와 MBC의 전속 제보꾼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가족 측근들을 비방하면서 막 그러면서 그 기사를 막 써요. 쓰는데 뭔가 이상하죠. 조선일보 보도가 4월 3일 새벽 3시 2분에 올라와요. 조선일보 기사가 4월 3일 새벽 3시 2분에 인터넷판에 올라오자마자 순식간에 제보자 X와 여러 보도 사이의 관계를 재빠르게 엮어서 고발장을 보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조선일보가 4월 3일자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검찰이 지금 얘기하는 게 조선일보에서도 나오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검찰은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응? 고발장을 썼다라고 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불과 7시간 만에 제보자들 뒤를 다 조사해갖고 죄를 묻고 고발장을 쓸 수 있냐는 거죠. 정리. 조선일보 기사가 4월 3일 새벽에 나와. 근데 이 손준우 검사가 손웅에게 전달했다는 시간이 아침 10시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텔레그램에 손준웅이가 김웅에게 전달했다는 시간은 아침 10시. 근데 기사는 새벽 3시. 이건 무슨 말이야? 이미 조선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 7시간 만에 새벽에 처음 올라온 기사를 거점으로 정광석과 같이 일선 수사 지휘를 해서 어떻게 이런 고발장이 가능하겠냐고. 이해가 가세요? 4월 3일 조선일보에 보도가 나고 다른 언론사들은 제보자 X가 누구냐 하면서 찾기 바쁜데 조선은 이거를 다 이미 조사를 해놓고 기사를 올렸는데 손준성이가 김웅에게 전달한 시간은 아침 10시란 말이야. 응? 이거는 이미 조선은 이 고발장이나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응? 조선이 가만히 있을 인간들입니까? 응?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조선일보는 이 고발장 내용과 너무 흡사한 응? 7시간 만에 검찰이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검찰, 언론, 바로 국민의힘 삼각편대가 선거 개입을 한 사건 우리가 늘 의심했던 사건이 실질적으로 터진 거예요.
그죠? 청구보고할 검찰 국민의힘 둘만 가담했을까? 저는 조선일보도 이거는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4월 3일 새벽 2시 이분의 지씨와 관련된 이 보도 내용들을 하고 어떻게 검찰은 아침 10시에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쓴 것 같이 7시간 만에 모든 사건 수사 기록을 뒤졌는지 뒤져서 고발장을 김웅에게 전달했는지 말이 안 되죠.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이해가 가시죠? 이 사건이 어떻게 아침 10시에 김웅에게 손준성이가 전달을 했는데 조선일보의 기사는 새벽 3시에 나왔는데 검찰이 그걸 보고했다 그러면 어떻게 검찰은 왜 조선은 그리고 그 기사를 그 타이밍에 냈으면서 이거를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를 좀 봅시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를 좀 찾았어요. 시나리오를 어떤 분이 잘 썼어요. 먼저 장제원 의원이 여러분들 한번 다시 사건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후보와 정점식 의원이 아주 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발장을 당에 전달하려면 정점식 의원을 통하여 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해요. 장제원이가 윤석열이랑 정점식 전 검사랑 잘 친하기 때문에 만약에 당에 고발장을 전달했을 거라 그러면 정점식을 통해서 했을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장제원이가 인정을 합니다. 손준성만 윤석열 후보와 친한 것이 아니라 정점식 의원도 윤석열 후보와 아주 친한 사이라고 장제원 의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만일 정점식 의원을 통하여 일을 처리한다면 확실히 일은 처리가 되겠죠. 공안검사 출신의 선거법이 전문인 정점식을 통하면 확실히 일이 처리되겠지만 만약 이게 한편으로는 정점식과 검찰이 즉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국민의힘과 검찰이 짜고 고발장을 작수하다가 혹시나 이게 들키면 윤석열이 굉장히 난처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손준성은 처음에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김웅 그 당시에 후보에게 아직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아닌 김웅 후보에게 이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한 것이고 조성은이라는 지금 제보자라고 나오는 사람은 근데 이 조성은이가 조성은 때문에 일이 처리되지 않자 이번에는 무릅쓰고 정전식 의원과 공모를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즉 손준성은 처음에는 고발 사주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김웅 후보자를 통하여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전달하기로 하였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고발장이 대검에 접수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김웅 후보자가 고발장을 전달한 미래통합당 인사인 조성은 이를 당에 전달하지 않아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2020년 4개월 후에 8월에 다시 한번 이번에는 확실히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검찰은 배후가 드러날 위험이 있더라도 이 위험을 무릅쓰고 고발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점식 의원에게 이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제가 그래서 처음에 저 고발장이 김웅에게만 갔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정점식 의원이 볼 때 이분도 검사고 공안검사 특수통 출신이다 보니까 정점식 의원이 볼 때는 다른 고발 내용들을 당에서 예를 들어 황희석이나 유시민 이런 사건들을 당에서 고발하기는 적절한 언론사들 뉴스타파나 문화 저기 MBC를 고발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여 이 고발장 중에서 최강욱 의원 것만 관련된 것만 바로 정점식이가 고발을 한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맞다고 지금 저도 이 글에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손준성 검사가 가지고 있던 고발장이
정점식 의원에게 간 것이 인정되므로 이는 법률상 소위 의거관계가 인정된 것이고 법률적으로도 손준성으로부터 정점식 의원에게 고발장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요. 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됐더라 그래도 결국은 손준성이가 최초에 작성한 것이 다른 사람들 통해서 정점식에게 흘러가서 정점식이가 그걸 가지고 고발장을 썼다라고 한 것은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손준성이가 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손준성 등은 윤석열 후보와 아주 친한 정점식 의원과 공모하여 검찰이 타켓을 정하고 고발장을 작성한 것을 미래통합당을 통하여 고발하고 검찰은 이를 수사해서 기소를 한 것이다.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 정점식 이상하다 그러면서 과거에 제가 정점식 공안검사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하면서 그 재보선 선거할 때 제 영상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게 김웅에게만 전달될 일이 없을 것이다. 왜 그러면 정점식은 현직 의원이고 선거법의 전문이기 때문에 정점식이 볼 때는 최강욱은 내가 바로 고발할 수 있겠다 싶어서 김웅에게 전달된 이 고발장이 당에 남아 있었겠죠. 당에 남아 있었던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고발장이 어디가 있나는 손준성이가 정점식에게 알려줬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쵸? 손준성이가 제가 김웅에게 전달됐는데 그게 어디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정점식에게 다이렉트로 얘기하니까 정점식은 내가 알아보겠다 그래서 그 고발장이 어디서 멈춰있나를 받고 결국은 정점식이가 그 고발장을 다시 입수해서 정점식이가 전문가로서 보면서 최강욱 의원만 꼭 집어서 기소한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과 국민의힘 플러스 조선이 개입돼 있다. 조선은 어떻게 이 사건을 알고 4월 3일 날 기사를 쓴 거, 4월 3일 새벽에 3시에 기사를 썼고 그 기사를 보고 어떻게 검찰이 7시간 후 그 기사 내용에 나오는 것 같이 뉴스타파나 문화일보 제보자 X에 관련된 그 텔레그램을 아침 10시에 옮겨준 거냐. 이거 그러니까 조선은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사전에 조선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사를 먼저 냈고 그런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그 고발장입니다. 이 시나리오지. 100% 안 그래요? 대부분 새벽에 기사를 낸다는 것은 아침에 사람들이 기사를 볼 거 아니야. 혹시 그 아침에 그 기사 나온 거 보셨어요? 이게 바로 그 고발장입니다. 맞지? 이미 조선과 검찰은 짜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조선이 새벽에 기사를 올리니까 7시간 이후에 손준성이가 김웅에게 텔레그램을 쏴줘갖고 고발 청탁을 얘기한 거지. 그러면 손준석이는 갑자기 고발장을 내밀면 이상하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조선일보에서 이런 게 터졌는데 이거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내밀면 당연히 김웅은 아 이런 기사도 터지고 아 이거 고발할 만하네? 이렇게 접근한 거지. 조선이 가만히 있었을 수가 있나? 저는 이게 100%라고 봐요. 조선 공수처에 고발해야 돼요. 어? 그쵸? 조선 공수처에 고발해야 돼요. 어? 조선이 모를 수가 없어요. 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4월 3일 여러분들이 기사를 찾아봐요. 내가 4월 3일 기사를 찾아볼게. 조선일보 4월 3일 기사를 찾아보면 나와요. 말 좀 천천히 하세요. 귀 좀 빨리 들으세요. 왜 이렇게 오늘 시청자들 중에 뭐 귀를 좀 빨리 들으세요. 여기 있다.
여기 봐요. 조선일보 4월 3일 기사예요. 사기 전과자 윤석열 의혹 띄우면 친녀 매체들이 문매. 이게 4월 3일 새벽에 올라온 기사예요. MBC 검언 유착 보도 이후 KBS, TBS 기자 제보 출연, 연일 의혹 보도 인터뷰 쏟아내 제보자 골수 친조국으로 드러나며 친정권 방송도 순수성 의문도라고 하면서 이게 조선이 새벽 3시에 이 기사를 써요. 조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에 조선은 안 끼는 애들이 아니다. 이거는 검찰과, 그쵸? 국민의힘만 개입된 사건이 아니라 당연히 기획자는 조선이다. 조선, 검찰, 국민의힘. 우리가 늘이 검은 카르텔. 그쵸? 저는 꼭 의심해 봐야 된다. 이것도 꼭 살펴야 된다. 제가 어제 사실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쓸라 그랬어요. 응?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쓸라 그랬는데, 무슨 글을 쓸라 그랬냐면, 어제 저는 박지원 원장이랑 이 조성은 제보자라는 사람이 뭐 8월 달에 식사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8월 달에 식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조선이 이거를 갖고, 얘네들이 이제 프레임을 씌우겠구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다. 박지원을 물고 뜯겠구나라고 저는 예상을 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제히 윤석열 캠프와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외국 매체들이 지금 조성은과 박지원 원장이 만났다라고 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여러분들 옛날에 그 국민의당 시절, 그 당시에 국민의당에도 한때 머물렀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2020년 4월 15일 이전에는 미래통합당,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부위원장직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건과 전혀 2020년쯤에 만난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2020년 4월부터 8일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4월 3일부터 4월 8일이 핵심이에요. 4월 3일은 손준성이가 김웅에게 1차로 사건을 전달한 날, 4월 8일은 손준성이가 김웅에게 2차로 고발 사건을 청구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김웅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조성은이에요. 조성은.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흠집 내는 거죠. 그래서 조성은 씨도 니들이 그럴 줄 알았다. TV 조선이 명백히 보이는, 방향을 트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권이 사주에서 국정원장이 개입돼서 이 사건을 터뜨린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박지원 장관이 식사를 한 거는 8월 달이에요. 응? 8월 달인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만난 것은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고 지금 윤 총장이 지금 역공을 펼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별로 효과가 없었다. 왜 그러냐면 워낙 팩트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조성은 씨는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결국은 워낙 이게 팩트가 강한 사건이라서 이 본질을 흐리려는 거거든요. 그렇죠?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일어났던 사건이 핵심인데, 자꾸 식사를 했냐 안 했냐, 그래서 박지원이 개입됐냐 안 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욱더 웃긴 건 뭐냐, 이 조성은 씨는 윤석열과도 친하대요. 윤석열과도 안 돼요. 박지원 대표님은 법사위를 해서 윤석열 총장과도 잘 알고, 이 조성은 씨가 윤석열도 알겠죠. 그래서 뭐 윤석열이 조성은 씨에게 그 사람 뭐 이상한 사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죠. 아, 제가 정정할게요. 조성은 씨가 윤석열과 친하다는 게 아니라, 박지원 전 장관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갖고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잘 알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공작 실패다. 응? 지금 뭐 박지원 원장이 개입해서 제2의 김대엽 정치공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팩트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걸 공작이 먹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근데 여러분들 얘네들이 당하고만 있는 놈들 아니고 있죠? 어? 얘네들 당하고 있을 새끼들 아닌 거 알고 있죠? 분명히 TV조선이나 이 조선은요 다른 사건 갖고 분명히 엎어치기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들이 계속 나오면요 이 사건의 핵심은 4월 3일부터 4월 8일간 있었던 청부 고발 사건을 검찰이 전달했냐 안냐가 안 했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조성은 씨가 2016년도에 박원순 시장 캠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정치인이었어요. 처음에 박원순 시장 2016년 지방선거 캠프에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박지원 따라서 국민의 당, 그 당시에 박지원 안철수 따라서 국민의 당에 있으면서 박지원 원장과는 친분이 생겼던 거고, 그 이후에는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처음에 민주당, 박원순 시장님 캠프, 그 다음에 박지원 원장, 국민의 당 갔다가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 그 선거대책 부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도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계속 늘 정치는 프레임 전쟁이에요. 저것들이 그냥 당하고 있을 놈들은 아니다. 그쵸? 저것들이 절대 그냥 당하고 있을 놈은 아니고 결국은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조성은 씨가 자기가 제보자라고 했더니 제보자를 오염시키는 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보자를 오염시켜 갖고 제보자를 오염시키면 그 증거가 굉장히 증거를 오염시키면 국정원장 끌어들이고 그래 갖고 이거는 공작이다라고 이 프레임을 만드는 게 지금 조선이에요. 절대 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말만 하니까 그러니까 좋냐고 안 좋냐고. 청구고발 했냐고 안 했냐고. 이게 핵심인 것이다. 손준성이라는 대검 수사정책관이라는 윤석열의 오른팔이 눈과 귀가 국민의힘에게 이 고발장을 청부고발을 했냐 안 했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메시지는 명확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해서 그 메시지를 오염시키는 거죠, 늘. 절대 당하면 안 된다. 그렇죠? 절대 당하면 안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다음 이낙연 후보의 사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정치 1번지라는 종로에서 지금 지역구 의원이 의무를 너무 과소평가한 거 아니냐? 아니 종로 국민들은 무슨 죄냐? 어? 무슨 당선될 때는 뭐 어디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국회의원보다 대선이 더 욕심나니까 국회의원직 집어던지고, 응? 대선 나가겠다, 대선에 올인하겠다고 하니까 지역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이 받아요, 응? 지금 여기저기서 지역 민심이 뒤숭숭한 상태고, 응?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 1번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민들의 복리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이낙연 후보 이렇게 후보직 사퇴한다 이런 거는요 지역구 국민들에게 약속을 어긴 거예요.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저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주 걱정됩니다. 이거 굉장히 이러다가 종로 1번지인 종로에서도 본선에서도 이낙연 끝까지 사퇴를 고집한다 그러면 또다시 본선에서 종로 국민들이 민주당을 찍어주겠냐고요. 민주당 찍어주겠냐고. 근데 굳이 뭐그 본인이 사퇴하신다 그러면 응? 그냥 사퇴하셔요. 굳이 뭐 본인이 사퇴하신다 그러면 그 사퇴하시고 그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추미애 장관님이 종로에 나가셔갖고 여기서 재보궐을 치르는 거야. 추미애 장관님이 종로에 나가서 재보궐을 치러서 6선이 된 다음에 차기 국회의장은 현재
김진표거든. 김진표가 5선 1에서 차기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추미애의 당선은 바로 국회의장으로 직결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낙연 후보를 좀 말리고 싶긴 하지만 만약에 굳이 본인이 사퇴를 하신다고 하시면 그럼 사퇴하시면 추미애 장관님이 종로에 이게 어려운 싸움이란 말이야. 종로에 나가셔갖고 그 당선되는 순간 6선 의원이 되시고 바로 내년 6월달에 2년이 지난 하반기 국회가 시작될 때 국회의장으로서 딱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통령은 조금 지금 뭐 표차가 많이 나서 좀 힘들어 보이시니까 입법부의 수장 추미애 하면 요라 멋있지 않아요? 어? 멋있지 않아요? 입법부의 수장 딱 추미애 김진표 막아야지. 응? 김진표 박병석이나 김진표나 혈압 오르게 하는 건 응? 그림 좋잖아. 어? 그림 좋지 않아? 또 일 저지르시네. 내 생각이야. 내 생각하면 뭐 내 생각 내가 여러분들 뭐 며칠 전부터 사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내가 며칠 전부터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루어져. 우리가 생각하면 이루어지지 뭐. 얼마나 좋아. 굳이 국회의원 안 하신다는데. 그렇게 우리가 좀 잡고 싶지만 이낙연 후보 한석도 중요한데 그렇게 그 안 하신다 그러면 그 뭐 굳이 뭐 잡을 필요는 뭐 좀 없어 보이고 그러면 거기를 뺏길 수는 없잖아. 정치 1번지 대권 후보들이 가는 데가 정치 1번지잖아. 그러면 대권도 도전하셨던 추미애 후보님이 정치 1번지 그 그렇게 싫다고 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이낙연 후보를 저렇게 배수진을 치시고 싫다고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하기 싫은 국회의원 막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추미애 후보님이 당선되는 순간 6선이거든. 당선되는 순간 6선이고 야 추미애만큼 씨 국회의장하면 똑 부러지게 할 사람이 어딨냐? 추미애 의장님 만약에 국회의장하면 국민의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안 들어오신답니까? 그럼 민주당가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치? 협치를 안 하신다는 분들과 무슨 협치를 계속 주장하십니까? 의사봉은 저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 박병석은 허구한날 협치. 아우 그놈의 협치하면 뒷골부터 당겨. 그렇죠? 조용히 해. 근데 우리 지금 대선 기간에 예의가 아니야 여러분들. 절대 이런 거를 추미애 장관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님은 진짜 1등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님한테 국회의장 나가서 이러면 예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님 지금 대선 뛰고 있는 분한테 국회의장 나가세요. 이거는 예의가 아닙니까?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대선 끝나고, 그렇죠? 아니, 대선 경선 끝나고 선대본부장 맡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요즘은 우리 시민들이 큰 그림을 그리잖아. 안 그래? 무슨 어디서 뭐 공작 정치 이런 거 없어. 시민들이랑 그냥 공개적으로 야, 여러분들 그 사람 밀면 어때? 응? 그 사람 밀면 어때요? 그런 거지. 무슨 공작 정치가 어딨어? 응? 시민들이랑 같이 하는 거죠. 예. 얘기 다 해놓고 얘기하지 말래. 네,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지금,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 뭐 사실 양강 구도예요. 추미애 후보님은 이제 바람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고. 이낙연 후보는 이제 그 국회의원 사퇴 배수진까지 치면서 이제 호남에 사실 호남을 거치고 내일 사실 결정 날 수도 있어요. 내일 1차 경선인단 60만 표가 까지면
여기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이제 호남을 거치면서 거의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뭐 서울 경기에 오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제일 강세 지역이거든요, 경기도가. 그래서 호남에다가 목숨을 거는 건데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는 아무리 이낙연 캠프에서 뭐 네거티브 그만하겠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쪽은 때리는 게 이재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재명 후보는 누구랑 싸워요, 지금? 홍준표랑 윤석열이랑 싸우죠. 오늘 여러분들 기사에서 그거 많이 봤죠? 홍준표가 이재명 올라오면 좋다. 형수 욕한 거 틀어주면 끝난다라고 하니까 성폭행,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부터 사람이 그릇이 다른 거예요. 벌써 이재명은 본선으로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본선에 시선이 가 있는 거고, 이낙연은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끌어내려야만 자기가 후보가 되기 때문에 벌써 그릇의 차이, 벌써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만 네거티브 안 한다 그래도 자기는 이재명과 싸우는 거예요. 이낙연은 이재명과 싸우고, 이재명은 윤석열과 홍준표랑 싸우는 거예요. 그 바로 지금 그릇이 차이인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진짜 도를 넘을 때 한마디씩 해주는 거지, 굳이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와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괜히 캠프끼리 부딪히고, 이재명, 저쪽에서 아무리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깐다 그래서, 그걸 같이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대응했다가 또 괜히, 결국은 하나로 가야 되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 또 유권자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재명 후보가 대응을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낙연을 지지하는 후보들 중에서도 같이 가야 될 우리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무시 전략이에요. 근데 이낙연은 날좀 바라봐. 나를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시선이 이미 정권 연장에 내년 대선 본선에 가 있거든요. 내년 본선에 가 있는 사람이 이낙연이 아무리 뭐라 그래봐야 계속 이제 본격적인 선거판,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제 표가 까지기 시작하니까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의 차이예요. 저는 저의 바람이 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경선의 흥행의 방법은 추미애와 이재명이 본선에서 붙는 것이다. 추미애와 이재명이 본선에서 저기 경선에서 붙는 것이다. 그래갖고 이따가 제가 여러분 커뮤니티에 설문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1, 2등을 해서 결선 투표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투표를 하십니까? 난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 그치? 지금 사람들이 마음은 추미애에 가 있는데 이낙연만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재명 후보가 혹시나 이낙연과 결선 투표에 가서 잘못될까봐 지금 마음은 추미애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추미애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한다면 누굴 찍나요? 여봐, 고민을 하게 되거든. 그쵸? 아니야, 여러분들. 개국보는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개국보 회원들은 제말안 들어요. 이분들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요. 개국보 회원들은요, 그냥 우리가 개국뿐이다, 적폐들이랑 싸우자, 촛불은 잘 들었지만, 이분들 제말안 들어요. 추미애, 이재명 갈려요. 그냥 갈려요, 이분들. 그래서 행복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봐봐요.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는 게 추미애 장관님이 어디 갔니? 내 거. 내 자료 어디 갔어? 여러분도 보세요. 저는 항상 뭘 보냐면요.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장관님의 합을 봐요. 저는 거기서 선거가 끝날 때마다 뭘 보냐?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장관님의, 이재명 후보, 추미애 후보의 합을 봐요, 합. 오늘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가 딴 데에 비해서 약한4% 떨어졌거든요? 그쵸?
딴 때는 충청권에서는 54% 얻었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이쪽에서는 50% 정도 얻었어요. 그쵸? 51% 얻었어요. 딴 데보다 3% 떨어졌어. 딴 데보다 3%가 떨어졌는데 그 떨어졌으면 이낙연한테 만약에 지지가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추미애한테 온다는 거야. 중요한 건. 추미애가 온다는 게 고무적인 거예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합계가 51.1인데 이낙연은 27.98이에요. 기존이랑 비슷해요. 근데 추미애가 14.84.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두 분의 합으로 하면 65가 넘어요. 거의 66이에요. 항상 다닐 때 보면 이재명 플러스 추미애 하면 66%에서 70%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어? 이재명 플러스 추미애는 거의 민주당의 66% 70% 정도 간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응? 그쵸? 그게 압도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추미애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중에 이낙연과 이재명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가면 누구한테 가겠냐고. 난 그것까지 보거든. 응?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후보가 50%가 안 되고 만약에 48%나 49%가 듣고 2등과 결선 투표로 갔을 때 이제 키맨은 누구다? 추미애의 표거든요. 근데 추미애 지지자들은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를 봐야죠. 당연히 이재명 쪽으로 거의 제가 볼 땐 90% 이상 추미애 전 장관님 지지자들은 90% 이상이 이재명 쪽으로 간다고 봐요. 제가 보면. 그쵸? 추미애 후보를 지지했던 이, 그, 지금 한 10% 가까운 사람들이 어디를 지지할 것이냐. 저는 90% 이상은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간다 그러면, 만약에 간다 그러면 나 이재명 표로 가기 때문에 그 혹시나 우리가 여러분들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쟤네들이 아무리 단일화를 하고 그래도 이재명 추미애 연대만으로도 아무리 저것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결선 투표를 끌고 가도 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 보거든요. 결선 투표로 가서 저것들이 무슨 단일화를 해갖고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든다 그래도 추미애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걔네들은.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추미애 장관님 지지율이랑 이재명 지사 지지율을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이따가 한번 올려볼게요, 여러분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